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도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좀 좋질 않아서 제가 어제 쉬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아침에 계속 흔들다가 플러스를 내줘서 다행히 지금 죽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코스닥을 외인들이 사고요. 코스피는 금융투자가 사면서 어제 연기금도 3천억을 팔았는데요. 오늘도 1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계속 사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코스닥장이 올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상당히 공방전을 벌이면서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이렇게 장이 별로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벌렸죠. 그것이 뭐죠? 주도주가 간다. 전기차. 전기차 오늘은 뭐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이제 저렇게 가니까 이제서야 뭐 80만원 간다 얼마 간다 무슨 뭐 그저 뭐 다 팔라고 그랬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죠? 다 팔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이제서 올라가니까 전부 다 뭐 얼마 간다 얼마 간다 뭐 더 가야 된다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지가 에코 프로비엠 언제였었냐 하면 자식한테 물려주라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 달에 제가 나가서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더니 뭐 더 이상 뭐 성장기가 돼서 뭐 세태기가 오니까 뭐 사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샀으면 제 말 듣고 그죠? 방송에 나갔었으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65%입니다. 그럼 우리 유료는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오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667%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667% 현재 물론 수익은 뭐 억대가 넘었습니다. 훨씬 억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업황이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 있는 사람 신규는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렇게 조정할 때 사야 되는데 그죠? 조정할 때 사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장대 양봉 나가면 10%가 올랐어요. 지금 뭐 80 이제는 목표가 얼마? 80만으로 갑니다. 목표가 80만으로 나오죠 이제. 그 진짜 목표가 얼마로 나왔나 한번 같이 증권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들어가면 적정 주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80만 원이 NH투자증권에서 80만 원을 맞나요? 80만 원을 얘기했고 자 이렇게 보면 적정 주가를 80만 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57만 6천 원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 또 올리겠죠. 지금 55만 7천 원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제 또 올리겠죠. 이것이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 이런 거 믿지 마라. 다만 추세가 갈 때는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투자자들은 가지 못하죠. 에이, 그러면 얘만 갔나요? 오늘 난리가 났죠? 그죠? 전기차. 어떻게 됐나요? 천보. 2차전지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늘리는 그죠? 전해질에다가 첨가하는 그죠? 천보가 개발하는 그죠? 물질을 개발해서. 자, 이게 뭐 신고가입니다. 얼마 갔습니까? 전기차 안 간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돈이 안 벌리죠. 자, 2017년에 제가 에코프로비엠부터 에코프로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주사제 됐죠? 분리했으니까. 그럼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에코프로도. 아유, 2017년 제가 2월 달부터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로 간다. 자, 2월 달부터 지금 얼마 갔는지 한번 보시죠. 1677%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팔고 없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영원한 테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너무 올랐어. 그런 말에 현혹돼서 다 팔아버렸죠.
5년 전에 저를 따라와서 1년을 공부하고 실제로 계좌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제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예. 누구죠? LNF 다 이런 것들이 엄청 나갔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계좌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우리 유런들 힘내라고. 좋은 주식은 이렇게 가야 돈이 된다. 4,403원에 샀습니다. 수익률은 제가 일부러 본인이 이렇게 4년 동안, 5년 동안 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2,384%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상상하시죠. 예? 얼마를 담았든지 동일 비중으로 10년을 들고 가려고 그걸 저한테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 비중으로 사서 10년을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래서 그걸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배당만 네 가족이 400만 원 배당만 4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으니 5년이 흘렀으니까 배당만 얼마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본인이 그건 얘기를 안 했고요. 제 방식대로 가리킨 대로 동일 비중으로 10년을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작년에 하나 더 늘어서 아들 둘이었는데 며느리까지 해서 5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들고 간다. 장기 투자로. 그런데 대주전자료가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는 영원히 간다. 영원한 테마다. 이렇게 제가 추천하면서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얼마 나갔을까요?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에코에프로 아니죠. 그래도 얘는 또 1783% 났고요. 대주전자를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뭐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해서 그죠? 돈이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쟤는 있는 그대로 2월 달이니까 지금 얼마? 오늘 더 올라갔으니까 2565%가 났네요. 자, 2384%를 보냈는데요. 자, 2565%였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추천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왔어요. 자, 이 조정에도 동업자 정신으로 들고 간다는 그거, 이 조정받아도 동업자 정신 들고 간다는 거 보통이 아니죠. 1년, 거의 1년 반, 그죠? 4월달이니까, 7월달이니까, 한 1년 한 몇 개월 동안을, 8월달부터 떨어졌으니까, 여기 8월달 안 갔으니까요. 4월달이 바닥을 치었으니까, 예. 얼마요? 1년하고도, 예. 몇 개월인가요? 4개월, 예, 그 다음에 8개월, 한 8개월 정도 되나요? 그렇게 조정받아도 이분은 이걸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10년을 보유하겠다. 10년을 보유하겠다. 동일 비중으로 내가 진짜 투자를 올바로 정석으로 가겠다. 그래서 10년간 보유할 생각으로 지금 5년째 들고 왔는데 오늘 보내온 거 아침에 2384%고요. 아침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죠. 자, 이랬으니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담아도 벌써 2300만원입니다. 2384만원입니다. 그죠? 100만원 담아도. 그럼 뭐 500만원 담았다 그러면 얼마일지, 1000만원 담았으면 얼마일까요? 2억 3천인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이다. 정석 투자다. 매일 트레이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만 간 게 아니라 신고가 난 것이 보면 예, 천보도 그랬지만 PNT 얘도 신고가,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 신고가입니다. 그죠? 엑소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PNT는 예, 2017년 제가 예, 여기서 PNT를 들고 가라. 전기차 영원한 테마다. 좋은 일 벌어진다 추천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442%. 아무 지장 없죠. 이것을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투자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실 종목 자꾸 삼성전자에 몰이나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 올인하면 예? 자꾸 몰빵을 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줬진 않습니다. 자, 얘가 그러면 2017년 제가 왔을 때 8월 7일 날 제가 런칭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결국 37% 났는데 PNT는 얼마였어요? 430%? 이런 것을 종목을 보낼 줄 아는 눈, 안목을 키우고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알아야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안 배우고는 여러분의 수익은 절대로 커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는데 실제 계좌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유튜브에다가 제가 예 2000%가 넘는 계좌를 보여주겠다.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갈 수만 있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동업자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자, 지금은 주도주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기차는 뭐 주도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죠? 연일 급등하는 그죠? 게임주도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죠? 경고? 뭐 상관없습니다.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도주를 어떻게 잡느냐? 미리 선행으로 바닥에서부터 잡고 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신고가로 나가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동안 여러분이 못 샀다면 역시 종목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종목을 눈을 보는 배우고 정석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았을 때 투자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야 된다. 그걸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유료원들이 열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을 수 있다는 거. 5년 전에 공부해서 저렇게 들고 있으면 저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5년 전에 저한테 배워서 와가지고 배우고 가서 대주전자를 2384% 들고 있다? 아유, 정말 대단하죠?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저는 이래서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가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 자본가가 되는 길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주도주가 가고 있을 때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또 10년이 가도, 자 5년 전의 얘기인데 10년이 가도 여러분은 원위치입니다. 오늘도 조금 나가서 수익 잘라먹고 저렇게 가지 못한다. 전문가님 두렵습니다. 왜요? 아, 200%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처음 왔을 때 에코프로비엠을 사가지고 200% 넘어가니까 아유, 이거 잘 산 건지 무시무시해가지고요. 떨어질까봐 겁나기도 하고 아, 이거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불안해요.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게 뭐냐? 종별로 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그 코딱지만큼 조금 사가지고 말이에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돈이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몰빵 투자 그러지 마시고 종을 분산 투자했으면 10종목 1억이다. 그러면 10종목씩 나눠서 담으면 되잖아요. 1억이다. 그럼 10종목 1000만 원씩만 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면. 그 2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투자예요. 그럼 10배가 지금 667%니까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6,7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800만 원이니까 1,800 곱하기 667%면 돈이 얼마인가요? 자, 계산해 보시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는데 667%. 야, 1,800만 원 담았습니다. 곱하기 667%. 그럼 얼마요? 지금 1억 2천이 넘었잖아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한 종목 1,800 담아서 1억 2천을 벌고 있다. 그럼 많이 산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거는 뭐 상상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뭐를 가야 될지. 자, 오늘은 두 개로 예,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아까 대주전자재료의 2,384%.
그다음에 에코프롬의 667% 이런 걸 여러분이 그죠? 대주입니다. 그다음에 에코비엠입니다. 그죠? 예. 이걸 여러분이 보면서 뭐 이것만 있나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방법론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조금만 이경 났으면 아유, 전문가도 이경 났으니까 잘라줘야 돼.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돼. 이경 났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채 잘라버리고 없어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쳐다만 보이는. 맨날 뭐 너무 올랐어, 뭐 이경 났어, 뭐 채 잘라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기가 어려운 거죠. 가는 종목의 수익은 키우고 못 가는 종목의 수익은 잘라라. 못 가는 종목의 손실은 자르고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모릅니다. 정배열이 가는 한 여러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슬슬 나가지만 지금 메타버스도 지금 굉장히 나가는 것이 위지욱 스튜디오입니다. 그죠? 예. 잘 참으시고요. 잠깐 마이크 소리가 나서 좀 중지했었습니다. 자, 보면 위지욱 스튜디오도 지금 메타버스가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사서 들고 갈 수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끝나지 않았죠? 예. 메타버스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지금 위지욱 스튜디오가 대장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들고 갈 수 있어야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으니까 수익은 커질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주가는 추세가 갈 때는 사정없이 들고 가라. 그 어떤 진단도 받지 말라.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진단 불가. 진단 불가입니다. 귀머거리 피터 린치의 말이 이때 생각나는 거죠. 귀머거리 노새처럼 노새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진단 불가입니다. 여러분이 진단받는 순간 뭐라 그러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격났어, 너무 올랐어, 이격났어, 너무 올랐어, 이제 조정받을 거야, 너무 올랐어, 조정받을 거야, 그래서 재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원칙을 정해서 정별을 나서 역별 갈 때까지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차트 기법은 제 방에서 배우는 거.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오면서 아니 수익률이 진짜인가요? 믿지를 못해요. 수익률이 진짜인가요? 아 진작 올걸. 수익률이 진짜인 거예요.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이거 가짜로 하게 되면 저는 진짜 금감원에서 문제가 생기죠. 저는 우리 분들이 수익률을 낸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내주면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또 제가 그죠 금감원의 자격증까지 따고 그죠 저를 보면 X1에 가보면 저는요 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수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 예, 증권 취득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땄고요. 상담사. 그다음 2015년에 금융 투자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교육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이걸 뭐 가짜로 이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잘못된 종목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주가가 조정했다고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멀리 동업자 정신으로 가게 되면 아까
대주전자처럼 2300 미터가 나는 겁니다. 자, 벌써 에코프로 BM을 3년 전에 받아가지고 667%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의 돈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투자가 되고 영원히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투자 전략으로 가서 행복 투자로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행복 투자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도 피곤이 좀 덜 풀렸습니다. 많이 입술 전체가 부르터가지고 아주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기다렸으니까 어떻게 나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새로운 주도주는 물론 내년에는 한국 콘텐츠가 아무래도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 장이 코스닥장이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제가 12월 달에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상당히 지금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내년 코스닥장에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현재까지는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내년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들고 가시고 또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